조금은 있으나 중공은 없는 장기 사업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원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원 조성 사업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업 건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공원 구상, 공원 명칭, 공원 조성 계획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으로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공원 명칭 및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공원 개념에 대한 국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를 위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과 사용 방식 등이 9월 중 확정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에 주민번호 대체 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9월 중 대체 수단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자가 찾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누나, 내가 왔어. 응달에 내린 봄비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웠군. 쌓였던 흙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흙아, 문 열어봐. 꽃밭 들어간 봄비가 말하였습니다. 어머, 어서 와. 흙이 방실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꽃이야, 싹 틔울 준비를 해야지. 흙 속으로 들어간 봄비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몸을 촉촉이 적셔줘서.